얼마 전 낙엽과 가지들을 좀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올해는 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일찍 낙엽과 가지들을 치워주었습니다. 조금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서리도 내리긴 하지만 추위에 강한 꽃들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에 꽃이 필 꽃들이, 싹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영상에 댓글을 보다가 정원에 봄꽃이 많지 않아서 싹들이 좀 없다 하시는 분의 댓글을 보고, 노지 월동을 잘 하고 해마다 잘 올라오는 꽃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저희 정원에도 그런 꽃들이 꽤 많이 있어서 오늘은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곧 봄에 꽃이 피게 될 그런 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원을 처음 가꾸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떤 꽃을 심어야지 좀 손쉽게 예쁘게 매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고, 그리고 꽃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없는 꽃들을 심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꽃들은 노지월동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봄꽃들입니다. 지금 크로커스 봉우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쭉 훑어보면서 봄에 꽃이 피게 될 그런 꽃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쪽에 오늘 날이 좀 낮에 기온이 올라가서 뚜껑을 덮어두었던 레유시아를 뚜껑을 열어주었는데 겨울 동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부 지역에서 보온이 없이는 노지 월동을 하기 좀 힘든 꽃이죠. 그런데 뚜껑 하나만 덮어놓아도 이렇게 월동을 잘합니다. 자, 이쪽에 잎을 많이 올리고 있는, 잎에 무늬도 있는 삼색앵초 풀모나리아라는 봄꽃이 있습니다. 월동 잘하고 또 봄에 꽃이 피어서 색도 변하면서 꽃이 아주 많이 피고 포기도 잘 늘어나서 포기 나누기 하기도 아주 좋은 봄꽃입니다. 그리고 아주 내한성이 강해서 추위를 잘 견디는 꽃이죠. 지금 이파리들 많이 올리고 있고 곧 꽃대가 올라와서 예쁘게 꽃이 피는 봄꽃입니다. 이 삼색앵초도 요즘 모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심으면 올해 꽃을 보고 또 매년 예쁘게 볼 수 있는 봄꽃입니다. 나무들도 봄에 예쁘게 꽃이 피는 나무들이 꽤 있죠. 요거는 매화인데요. 여름에 매실도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지금 봉우리들이 피려고 많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름 봄꽃으로 잎보다는 꽃이 먼저 피는 매화입니다. 곧 피게 될 매화입니다. 매화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죠. 이 매화는 그냥 키우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작게 키우기 위해서 가지를 많이 잘라서 이렇게 머리 정도 높이로 자랄 수 있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면 꽃도 봄에 예쁘게 볼 수 있고 매실 열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화입니다. 그리고 매화나무 아래에는 지금 월동을 하고 있어서 색깔이 좀 진해 보이는데 안을 보면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봄꽃으로 아주 훌륭한 꽃잔디이죠. 월동 아주 잘하고 그리고 번지기도 잘 번져서 그냥 심게 되면 너무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저는 꽃밭에서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잔대지를 둘러주고 매년 가장자리를 정리를 해서 요 정도로만 클 수 있게 해서 보고 있는데 봄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꽃잔디이고요. 그리고 아직 싹이 보이진 않지만 작약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죠. 꽃이 피는 기간이 길지 않아서 좀 아쉬운 꽃이긴 하지만 커다란 꽃이 아주 화사하게 피는 봄꽃으로 아주 훌륭한 꽃입니다.
싹이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마른 가지처럼 보이지만 다 살아있는 가지이죠. 클레마티스입니다. 아주 훌륭한 꽃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아치라든가 울타리 쪽에 심어 놓으면 봄마다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클레마티스는 대부분 두 번 피는 그런 종류의 꽃이기 때문에 봄에 볼 수 있고 또 가을에도 한 차례 더 볼 수 있는 예쁜 봄꽃입니다. 저희 정원에도 몇 가지 종류의 클레마티스들이 있어서 해마다 봄에 아주 예쁘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달래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죠. 가지에서 꽃이 분홍색으로 피면서 물들면 아주 훌륭한 봄꽃입니다. 얼마 전에 풀 좀 정리해 주었던 무스카리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구근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잘 견디고 구근도 잘 늘어나서 해마다 풍성해지는 꽃으로, 보라색 꽃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무스카리도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형태의 무스카리가 나와서 저희 정원에도 몇 가지의 무스카리를 심어 놓았는데요. 봄꽃으로 해마다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꽃입니다. 지금 싹이 움트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꽃눈이죠. 돌단풍입니다. 돌단풍도 꽃이 먼저 피는 봄꽃으로 하얀 꽃이 봄에 아주 예쁘게 보이는 꽃입니다.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뿌리가 이렇게 돌도 감싸고 자랄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데요. 이쪽 돌 사이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돌단풍도 노지월동 자라는 봄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월동을 하고 지금 조금씩 싹을 올리고 있는 이끼용담인데요. 작고 하얀 꽃이 분홍색의 줄무늬가 있는 아주 귀여운 꽃입니다. 이 이끼용담도 추위 아주 강한 꽃으로 낮게 땅을 덮으면서 자라는 지피용으로 아주 좋은 꽃인데요. 봄에 피는 아주 화사한 꽃입니다. 아직 싹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토종 잉초가 자라는 곳입니다. 해마다 잘 올라오는 꽃으로 분홍색의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많이 피는 토종 잉초입니다. 추위 아주 강한 꽃으로 봄꽃으로 아주 많이 키우는 꽃이지요. 싹이 그동안 꽤 올라왔네요. 알리움들인데 동그란 공 모양의 꽃이 아주 인상적인 봄꽃으로 훌륭한 꽃입니다. 월동을 잘하는 꽃으로 저는 이제 알리움이 과습에 약하다 해서 해마다 장마전에 캤다가 가을에 다시 심어주고 월동을 시켰는데요. 작년부터는 알리움을 일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는데 그래도 그대로 둔 구근들이 싹이 잘 올라왔습니다. 봄꽃으로 아주 모양도 특이하고 예쁜 꽃입니다. 봄꽃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꽃이 아닌가 싶은데요. 튤립들 싹이 많이 올라왔고 봄에 아주 화사하게 피는 축제도 많이 하는 꽃이지요. 요 튤립은 꽃은 예쁜데 과습에 약하고
그래서 요 튤립은 장마전에 캐서 다시 심어주고 있는데요. 다시 심어줄 때 작은 구근은 빼고 꽃이 필 수 있는 큰 구근들만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싹이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색의 튤립들이 곧 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야생화로 얼음을 뚫고도 올라온다는 복수초이죠.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쨍한 노란색이 봄을 알리는 반가운 봄꽃이죠. 이 복수초도 월동을 잘하는 봄꽃입니다. 여기저기 싹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수선화입니다. 저희 정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수선화가 있는데요. 수선화도 아주 다양하게 종류가 많죠. 어주월동 자라는 예쁜 봄꽃입니다. 지금 싹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수선화 앞으로 작은 잎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원종 튤립입니다. 일반 원예종 튤립보다 잎과 꽃이 작지만 또 캐지 않고 그냥 두고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꽃으로 꽃도 다양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싹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싹이 뾰족뾰족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름 봄꽃으로 월동 자라는 신라라는 꽃입니다. 작은 별 모양의 꽃이 아주 예쁜 낮게 자라서 지피용으로 좋은 꽃으로 봄마다 아주 예쁘게 피는 꽃입니다. 이름표만 있는데요. 금낭화는 아직 싹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봄꽃으로 많이 키우는 꽃이죠. 복주머니 같은 예쁜 꽃이 조랑조랑 달린 모습이 아주 예쁜 금낭화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고 월동을 잘하는 꽃입니다. 처음에 보았던 크로커스들입니다. 아직 싹만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크로커스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도 10가지 이상의 크로커스들을 심어서 봄마다 예쁘게 꽃을 보고 있는데요. 색도 다양하고 꽃의 모양도 조금씩 다른 크로커스들입니다. 이렇게 봉우리도 많이 올라오고 조만간 다 화사하게 필 텐데요. 이것도 월동 자라는 봄꽃으로 키가 작게 자라기 때문에 앞쪽으로 심어 놓으면 봄마다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알리움들을 군데군데 심어 놓았는데요. 이쪽에도 알리움 싹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공모양의 꽃이 위쪽으로 피어서 존재감이 있는 꽃으로 알리움도 종류가 다양해서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색도 다른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알리움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심어 놓았는데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뾰족뾰족 싹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요건 가을에 심는 주식구근인 카마시아입니다. 저희 정원에서 몇 년째 잘 올라오고 있고 봄마다 예쁘게 피는 꽃인데요. 이 카마시아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캐지 않고 두어도 매년 잘 올라오네요. 꽃도 오랫동안 피고 아주 예쁩니다. 카마시아도 봄꽃으로 추천드릴 만한 꽃입니다. 크로커스들은 곳곳에 심어 놓았는데요. 봄이 되면 아주 예쁘게 피어서 그래서 이쪽에도 크로커스의 싹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꽃이 피면 아주 향기로운 히아신스들인데요. 히아신스들도 지금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꽃봉오리가 있을 텐데요. 이 히아신스도 정말 키우기 쉬우면서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습에도 약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 장마를 잘 견뎌서 캐지 않고 그냥 두면 매년 예쁘게 봄에 볼 수 있는 꽃으로 또 구근도 잘 늘어나서 구근을 늘리기도 아주 좋습니다. 늘어난 구근들을 또 여기저기 심어서 곳곳에서 히아신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향이 좋은 봄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지금 늘어난 구근들을 여기저기 심어서 히아신스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는 봉우리가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히아신스는 정말 키우기 쉬운 봄꽃이라 꼭 심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꽃인데요. 정말 향이 좋은 봄꽃입니다. 얼마 전 잎을 정리해주고 싹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할미꽃이죠. 토종 할미꽃으로 봄에 피는 예쁜 꽃입니다. 월동 잘하고 생명력도 강한 꽃으로 양지발은 무덤가에서 많이 자라던 꽃이었는데 요즘엔 좀 보기 힘들어진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할미꽃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또 요즘에는 할미꽃이 종류가 많죠. 그래서 유럽 할미꽃이라고 하는 그런 할미꽃도 있고 또 토종 할미꽃 외에 동강 할미꽃이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하늘을 향해서 피는 그런 할미꽃도 월동 잘하는 봄꽃이죠. 동강 할미꽃도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잎을 단정하게 정리해준 향기별꽃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향기별꽃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고 작은 구근인데 키우기가 아주 쉽고 번식도 아주 잘 되는 봄꽃입니다. 이쪽에는 이메리스 눈꽃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월동을 지금 잘하고 이것도 봄에 하얀 꽃이 정말 눈이 쨍할 정도로 예쁜 꽃이지요. 이쪽에도 봄에 피는 꽃들이 많이 있는데요. 무스카리들, 원종 튤립들, 그리고 이쪽에도 크로커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이쪽이 아주 화사한 봄꽃으로 예쁜데요. 곧 피게 될 봄꽃들입니다. 이쪽도 히아신스인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정원에는 히아신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섯 가지 종류의 히아신스를 심어 놓았는데요. 해마다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싹들이 모두 잘 올라왔고요.
여기도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흔히 키우는 꽃은 아닌데 제가 키워보니까 봄에 아주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는 봄꽃입니다. 푸시키니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늘색, 파란색의 꽃을 심었는데 하얀색의 알바라는 것도 같이 심었습니다. 봄에 아주 조랑조랑 피는 꽃이 아주 탐스러운 푸시키니아도 봄꽃으로 아주 키우기 좋은 꽃입니다. 매년 잘 올라오는. 꽤 많이 싹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히아신소이데스 또는 스페니쉬 블루베리라고도 하는 꽃입니다. 이 꽃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한 꽃인데요. 월동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옵니다. 지금 싹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뾰족뾰족한 싹들이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외성 아이리스라고 해서 봄에 작은 붓꽃이 땅에 낮게 피는 아주 예쁜 귀여운 꽃입니다. 색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다양한 색의 꽃들을 심어 놓았는데요. 이 외성 아이리스도 봄마다 볼 수 있는 노지 월동을 아주 잘하는 꽃입니다. 이 꽃은 뭐 자주 보여드려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네요. 꽃 피는 기간이 꽤 길죠. 설강화 또는 스노우 드롭이라고 하는 꽃으로 추위에도 강하고 그래서 저희 정원에서 가장 처음 봄이 되면 피는 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이 설강화 스노우 드롭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하고 또 구근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번식시키기도 좋은 꽃입니다. 옆쪽에도 복수초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복수초는 벌써 꽃 색깔이 보이고 있네요. 노란색으로 봄에 아주 예쁜 꽃이죠. 그리고 잎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잎이 다 자라면 마치 수선화 잎과 같은 그런 모양인데 꽃은 또 은방울꽃과 같은 모양으로 핍니다. 그래서 이름도 은방울수선화 또는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꽃인데요. 이것도 봄에 피는 노지월동 잘하는 꽃입니다. 지금 분홍색의 싹들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야생화로 아주 아름다운 꽃이지요. 깽깽이 풀입니다. 꽃이 정말 예쁜 꽃이 먼저 피는 그런 봄꽃인데 이것도 월동 잘하는 노지 월동 잘하는 봄꽃이죠. 싹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이 지금 올라오는 싹들은 모두 꽃눈입니다. 깽깽이 풀은 꽃이 먼저 핀 후에 잎이 올라오는 종류의 야생화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싹들은 모두 꽃눈입니다. 안쪽으로 꽃봉오리를 물고 있네요. 크리스마스 로즈가 월동을 잘하고 이제 꽃봉오리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늘에 심어 놓으면 매년 월동도 잘하는 꽃으로 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꽃이 피어있는 기간도 길어서 이렇게 심어 놓고 매년 예쁘게 보는 봄꽃인데요. 월동을 하고 좀 시든 잎들은 조금 있다가 다 잘라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꽃봉오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로즈도 봄꽃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뒤쪽으로 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약과 달리 나무로 월동을 하는 모란이죠. 요거는 흰 모란으로 하얀색의 꽃이 피면 향도 아주 좋은 월동 잘하는 봄꽃입니다. 이쪽에도 지금 싹이 올라왔는데 꽃눈입니다. 이거는 관동화라고 하는 복수초처럼 노랗게
꽃이 먼저 올라오는 봄꽃인데요. 이것도 얼음을 깨고 올라올 정도로 추위에 강하다는 봄꽃입니다. 지금 꽃눈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이쪽 나무 아래에도 지금 작아서 잘 살펴봐야 보이는데 지금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노루귀라고 하는 우리나라 야생화인데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핀 후에 노루의 귀를 닮은 잎들이 올라오는, 그래서 꽃이 핀 후에도 잎이 정말 훌륭한 꽃입니다. 잎이 아주 우성하게 여름에 올라오는데요. 봄에는 이렇게 작은 꽃이 예쁘게 피죠. 우리나라 야생화 노루귀라는 봄꽃입니다. 잎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금낭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봄꽃으로 아주 대표적인 매발톱이죠. 색이 다양하게 있는 매발톱인데요. 이 매발톱도 월동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옵니다. 잎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꽃나무도 봄에 아주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볼만한 영산홍이라는 꽃입니다. 지금 월동을 하고 있어서 잎이 진한 모습인데요. 날이 좀 포근해지면 잎이 초록색이 되면서 봄에 아주 화사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도 월동 잘하는 꽃나무로 한두 그루 정도는 심어 놓으면 봄에 화사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을 달고 월동을 하고 있는 나무인데요. 요거는 준베리라고 하는 일종의 베리입니다. 베리인데 이렇게 나무로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 준베리가 봄에 꽃이 아주 훌륭합니다. 하얀색의 꽃이 다발로 피면 아주 예쁘고 6월에 익는 베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베리인데요. 이것도 크게 자라지 않는 꽃나무라 봄꽃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용으로 심어 놓아도 괜찮은 나무입니다. 이쪽은 그늘 쪽이라 조금 전에 보았던 양지 쪽보다는 아직 잎들이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이쪽에도 봄에 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가지를 정리해 주었던 삼지구엽초도 봄에 예쁘게 피는 봄꽃이고 월동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잎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매화 헐떡이라는 야생화인데 꽃이 봄에 아주 훌륭하죠. 이것도 월동 자라는 봄꽃입니다. 이렇게 저희 정원에 있는 봄에 피는 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꽤 종류가 많죠. 봄에 피는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들이. 그리고 이런 꽃들은 요즘 모종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종을 사서 심으면 오래 꽃을 볼 수 있고 또 월동을 잘하기 때문에 해마다 볼 수 있는 봄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꽃들을 심어서 봄마다 예쁘게 보시기 바랍니다.